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8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이 오늘의 코인을 진행하고부터 처음 보는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자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글로벌 거래량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5조 1,373억 원으로 어제보다 5조가량 는 가운데 에이다코인이 라이트코인을 제치고 순위권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분석 계주를 송범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한국 비중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바로 중국과 홍콩 등 뭐 이런 중화권 거래소의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6일 기준으로 이 코인 마켓캡 거래소 순위를 보시면은 이 업비트와 빗썸이 이렇게 4위와 6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이 업비트가 1위를 지켰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이죠. 상위권을 보시면은 OKX,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OKX 거래량이 전주 대비 무려 뭐 26%가량 증가한 9억 달러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거래소 입지가 왜 이렇게까지 줄어들고 있죠? 이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해서 본격화한 영향이 좀 크겠죠? 자, 그래서 신규 회원을 받지 않고 있어서 지금 뭐 자금 유입이 좀 차단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지난주부터 시행된 거래 실명제가 현재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현재 실명 전환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암호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니까 서둘러 실명 확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의 규제도 좋지만 이러한 불안 심리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잘 알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이 간밤에 엄청난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크게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이 무려 오후에서 66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이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800만 원대까지 올라섭니다. 상황이 반전됐죠.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계속해서 악재들로 급락을 하면서 64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800원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뭐 어제 간밤에 시장 바로 테더 청문회, 일명 테더 청문회로 불리는 것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테더라는 말은 크게 테더에 대해서는 크게 발언이 안 나왔고 암호화폐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CFTC 그러니까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죠. 여기 의장이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요즘 20대, 30대들이 주식은 별로 안 해도 비트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 비트코인의 인기를 딱 집어서 인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비슷한 흐름으로 어제 오후부터 반등세를 나타냅니다. 추세가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 맑은 소식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흐린 소식은 없네요.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2018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온라인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에 비트코인 선물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슈퍼볼 경기는 미국 최대 축제로 꼽히는 미국 풋볼리그의 결승전이죠. 광고에는 미국 유명 가수 라이오넬 리치가 등장해 그의 히트곡 All Night Long을 암시하며 하루 24시간, 일주일 5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문구로 끝을 맺습니다. 슈퍼볼 광고비가 30초에 500만 달러 정도로 우리 돈 무려 54억 원 정도인데요.
이런 황금 광고 시간에 비트코인 선물 광고가 등장했다는 점에 라이오넬 리치의 유명세가 더해져 광고는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에 세계 각지의 전력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채굴장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타나주의 경우 한랭한 기후로 거대한 자연 방열판이 만들어져 대규모 비트코인 광산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몬타나주는 채굴 허브를 운영하기 위해 무려 7,500만 달러, 우리 돈 약 81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한 재벌이 암호화폐 채굴을 위해 발전소를 통째로 매입하기도 했죠. 한 곳에 몰려 있었던 최대 채굴장이 세계로 퍼지며 채굴 투자 기회가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로 수입된 암호화폐 채굴 기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입된 채굴 기수는 2,757대로 전년 대비 56.25배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암호화폐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죠. 2017년 12월에 1,199대가 수입되면서 최고점을 찍었지만 올해 들면서 각종 규제와 함께 1월에는 5,061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암호화폐 채굴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자선기금을 모금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유니세프가 배포한 게이머 체인지라는 채굴 프로그램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시면 자동으로 이더리움을 채굴해 유니세프의 지갑으로 전송되는데요. 전송된 이더리움은 시리아 구호 아동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유니세프는 별도의 채굴 작업 없이도 이더리움 소유자라면 추가 기부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난민들을 위한 채굴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최현우였습니다.